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100억을 벌겠다는 청년에게 해준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강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김승우 회장님이 강연을 하러 갔던 거죠. 20대 초반의 한 젊은이가 자신의 꿈은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관중들이 당연히 다 웃겠죠.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이러겠죠. 뭐 기분 나쁜 웃음은 아니었지만 못 믿겠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그런 암묵적 동의의 웃음이었다고 해요. 김승우 회장이 그 젊은이를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지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중들의 웃음소리는 더 커졌죠. 이 젊은이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짓말쟁이, 대단한 허풍쟁이가 될 수도 있었어요. 김승우 회장은 그 젊은이를 보면서 그냥 웃지 않고 이 젊은이를 세워둔 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10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억을 버는 일입니다. 1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1억을 버는 일입니다. 1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00만 원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이 답했다고 합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김승우 회장이요, 이제 그 청년 젊은이를 이제 엔더링으로 올라오간 다음에 자신이 차고 있던 스위스제 문대인 시계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억 자산가가 되면은 네, 이 시계를 풀어서 당신과 똑같은 젊은이에게 주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사실 모든 목표는 조각을 냈을 때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커다란 목표도 시작 지점에서 세분하면은 도전할 만한 목표로 수정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돈에 대한 목표는요, 이렇게 하면 더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1000만원의 1000배가 100억입니다. 하지만 돈의 힘을 알고 나면은 의외로 달성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 돈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모을 때마다 들어가는 힘의 크기가 100이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1억 때까지는 100의 힘이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1억이 모이고 나서도 그럴까요? 1억이 모이고 1000만원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힘은 50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 500만원만 모으는 힘을 들이면은 이제 1000만원씩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인 돈이 10억이 되면은 이제는 1000만원을 모을 때 100만원을 모으듯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는 10만원을 모으듯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처음에 1000만원을 잘 모은다면은 그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은 그렇게 1억만 잘 만들 수 있다면은 100억을 만드는 일은 결코 허망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목표라는 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물론 정확한 목표라고 해서 모두 달성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목표를 갖고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정확한 목표가 없었더라면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정확하지 않은 목표는 달성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게 되게 엄청나게 커 보이고 내가 평생을 해도 이루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잘게 쪼개라는 거죠. 그 잘게 쪼개진 목표는 이뤄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세워주는 겁니다. 처음에 100억이라는 거대한 목표 잘게 쪼갠 뒤에 또다시 더 정확한 목표를 세워주는 거죠. 10억, 1억, 1000만원이라는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목표가 어디에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 매일매일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목표를 세분해도 도전하지 않으면은 목표는 그저 꿈입니다. 꿈을 싫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이걸 더 조각내서 하나하나 조각내서 완전히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운다, 그 다음에 잘게 쪼갠다, 그리고 잘게 쪼개진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부숴나간다는 거예요. 그 잘게 쪼개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따지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세운 거대한 목표도 결국에는 이뤄진다는 겁니다. 작은 목표는 작은 성취감을 줄 겁니다. 하지만 큰 목표를 이루고 나잖아요. 자신의 극대화된 가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커다란 목표를 갖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이뤄나가는 순간,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이뤄나가는 순간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것 중 하나는 남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리거나 포기한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커다란 목표는요,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그 일을, 그 목표를 항상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나면 되잖아요. 나라고 목표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래서 난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딴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지만요, 그 사람도 그 목표 이루기 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그럼 그 사람이 했으면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그 목표를,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목표를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누군가는 꿈을 이루고 누군가는 이루지 못합니까? 그 왜 나는 못 이루는 거고 저 사람은 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그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는 큰 목표를 잘게 쪼갠다. 그리고 잘게 쪼개진 목표부터 하나하나 이뤄나간다라는 거죠. 결국 목표를 이루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 크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냐 이거라는 거죠. 목표를 세분해서 이뤄가는 동안 실증내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꾸준히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차근차근 전력을 다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핑계거리를 찾아 포기할 생각을 하는 망설임 뿐이라는 겁니다.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고민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딴 여러분들 새 목표를 난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목표를 가는 지름길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꿈이나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목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가 얼마나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크기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죠? 나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그 다음에 될 건 뭐죠? 거대한 목표를 잘게 쪼개는 거. 그리고 그 잘게 쪼개는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는 거죠. 여러분들 꿈을 이제 종이에 적으십시오. 꿈은 종이에 적은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획을 실천하시면 실현하면은 현실이 됩니다. 목표를 작게 조각내어 매번 성공하십시오. 그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어느새 큰 성공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